근데 지금 프링글스가 난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투자할 바엔 이거 한다. 투자처 월드컵. 괜찮은데? 빨리 끝나는 거 해볼 수 있지 않아? 지금? 여러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건 내가 가야 되지. 너 가야 되잖아. 2분만에 끝낼 수 있는 거. 시작해. 나 처음 해보는 거야. 나도 처음 해보는 건데. 이건 인싸들만 하는 거 아니었어? 32강 64강. 오늘 짧게 한번 해보죠. 네. 여러분 갑자기 나 가다 말고. 와 이거 근데 어렵다. 자 참붕어빵 대 꿀꽈배기. 자. 와 진짜 어려운데. 꿀꽈배기는 입천장이 너무 많이 까지고 참붕어빵은 너무 조금 들어있어. 이렇게 가면 이제 힘든 거죠. 저 개인적으로 꿀꽈배기는요. 1년에 한 번 땡겨요. 1년에 한 번 정도 단 거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364일을 왜 안 땡기냐. 자꾸 이빨에 붙어. 나 자꾸 까져. 저 개인적으로는 붕어빵 한 표인데. 저도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갑니까? 붕어빵. 붕어빵. 솔직히 붕어빵이 가성비가 안 좋아. 굉장히 고급진 맛이에요 사실. 그쵸? 이거 아, 먹어봤죠? 그럼요. 쫀득해요 심지어. 안에 찰떡이 들어있어가지고. 그치. 붕어빵 가겠습니다 이거는. 봅시다. 베이키 대 시즈샌드. 베이키 얼마만에 들어보는. 베이키 진짜 오랜만인데. 전 이거는 좀 쉽네요. 전 치즈샌드요. 치즈샌드 왜요? 저 과자가 성실해. 과자. 그럼 베이키는 게을러요? 저건 약간 나태합니까? 그 기포가 너무 많고 쟤는 그 알 옹골찬 에이스가 두 겹 사이에 치즈가 들어있다고. 기본적으로 그 포실포실한 말을 게으르다고 평가하시는구나. 아니요, 저 성실하지 못하다. 성실. 아니 그거랑은 다르다니까. 성실하지 못하다. 난 치즈 샌드. 근데 요가 요 둘 다 지금 많은 분들은 안 먹어보신 분이 많은데 이거 좀 연식이 된 과자입니다. 그래요, 치즈 샌드 나쁘지 않죠. 저도 뭐 동의하도록 되게 어렵다 하죠. 이거. 빈츠 대 콘초. 이건 난 빈츠. 나도 빈츠. 이러고 넘어가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 과자가 성실해. 성실 드립으로 가는 거야 계속? 아니 앞뒤로 옹골찬 그 농도 짙은 초콜릿하고 크래커가 붙어있다. 아, 사실은 근데 이게 좀 나쁜 게 사이즈가 옛날 이만했는데 요즘 요만해. 아, 솔직히 말하면 그 콘초 저쪽 있죠? 네. 저 뭐 묻혀놓은 종류의 저 콘 종류. 저기는 콘치즈가 콘치가 짱이죠. 콘치가 사실은 뭐 기존이잖아요. 콘치가 탑이고. 근데 빈츠 이전에 원래의 왕좌에 앉아있던 그 원조 무파사 같은 애가 누군지 아세요? 빈츠 전에 저 자리에 원래 왕좌를 차지하고 다이제. 있다. 다이제 초코죠. 다이제 초코. 초코 다이제. 두꺼운 친구. 그렇죠. 그 옆에 틴틴. 초코 다이제 스티브. 틴틴은 안 껴주죠. 얇은 거. 안 껴주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틴틴은 내가 경박해요. 틴틴이 먹으면 바삭바삭하잖아. 초코 다이제 스티브는요.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몰라요. 1050인가 그래요. 그거 한 끼 식사. 그 벌크업 할 때 많이 먹잖아요. 초코 다이제스티브는 무파사면은 그 자리를 빈츠가 그 스카처럼 빼서 먹은 거죠. 그렇군요. 왜냐면 초코 다이제스티브는요 까잖아요. 그거 중간에 멈추기 되게 어렵거든요. 한 통 속이잖아. 한 통 속. 그 계속 씹으면 입 속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찰에 의해.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네. 백반 한 끼 먹은 칼로리거든요. 그렇죠. 네. 90%가 탄수화물이고. 네. 근데 빈츠는 낮게 포장이다. 그쵸. 빈츠는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사실 32강의 우승 후보. 빈츠 훌륭하죠. 빈츠로 가겠습니다. OS와 초코파이? 저는 오해했습니다. 네? 저는 오해했습니다. 이분 과할 못이시네? 아닙니다. 저는 오해했습니다. OS는요 네. 성실하지 않아요. 봐봐, 과자의 OS는요 저기 브레드 부분에 밀도를 보면 OS가 훨씬 더 옹골찹니다.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 미국에서 캠핑 갈 때 그 이 불가에서 언제나 모든 한 가족이 구워 먹는 게 뭔지 아시죠? 마시멜로. 그 마시멜로의 둘 중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가운데 그 맛, 그게 마시멜로거든요. 저거는 하루 종일 뛰어도 안 빠져요. OS가 성실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성실하지. 초코파이가 성실하죠. 씹었을 때, 얼렸을 때. 얼렸을 때 OS도 맛있어요. 이분 나랑 길을 달리 가는데. 여기가 미국입니까? OS가 최고예요. 여기가 미국. 이분도 OS가 좋아?
이게 초코파이 바나나 맛이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 감사히 들었고요. 전 초코파이 하겠습니다. 수미칩과 고구마깡.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건 뭐 고급도적인 측면에서 네. 수미칩이 압승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인데. 네. 고구마깡에 대한 변화 없습니까? 변호? 근데 고구마깡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과학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과학? 왜냐면 그 고구마가 채 얼마 들지 않았는데 네. 고구마의 풍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납니다. 아, 그러니까 허세다. 아, 허세라기보다는 과학의 결정체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다. 고구마는 없지만 네. 고구마인 척하는 그것은 과학이다. 과학이다. 허세라고 생각하는데 아, 저는 이건 과학으로 봅니다. 수미칩은요. 네. 정말 감자거든요. 그렇죠. 감자죠. 감자로 감자칩을 만든 겁니다. 정직하죠. 네. 고구마깡은 거짓으로 가득해요. 기만이다. 과학이다. 저는 과학이다. 난 기만이다. 저는... 과학이 그럼 과학이니까 고구마깡 가니까? 저는 아니요. 수미칩이죠. 그럼 왜 가끔 좋게 얘기해 줘. 과학이다. 나는 난 기본적으로 진실한 수미칩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고구마깡의 고구마 함량보다 검은 깨 함량이 더 많을걸요? 사또박과 대단한 나초. 이거 만드신 분 굉장히 악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네요. 체급이 안 맞는데. 체급이 안 맞습니다 이거. 왜냐면 사또밥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세대 위죠. 고전이죠. 고전이죠. 고전. 네. 저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그렇죠. 그 사르르 증발하는 느낌. 분명히 입에 넣었는데 사라졌어. 그렇죠. 구름을 씹는 느낌이 나죠. 기화가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 느낌의 그 달달한 맛.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 그 달듯 말듯. 그지 그지. 달듯 말듯. 대단한 나초는 네. 일단은 좀 신세대입니다. 그렇죠. X세대 정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어필을 하잖아요. 네. 저 사또밥 같은 아삼무사한 맛이 아니라 나는 짜다. 빡. 그렇죠. 침 보이네. 사실. 저는 사또밥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네. 네.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면 나초는 네.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20%나 더 용량도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네. 칼슘. 개인적으로 저는 네. 우유랑 먹을 수 있다는 면에서 사또밥. 아, 저도 사또밥. 저 우유에 넣으면 장난 아닌가. 정말 아세요? 구름의 식감이 납니다. 우유에 녹여서 먹잖아요. 한국형 그쵸. 한국형 시리얼이죠. 아시는구나 이거. 알죠. 네. 이 벌크업이 괜히 된 게 아니야. 자. 사또밥으로 가겠습니다. 밥으로 끝나는 과자가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고래밥 이런 거. 그렇죠. 아 끝내주죠. 고래밥 나왔으면 고래밥. 완전 좀 정벌하는 건데 여기. 사또밥 가겠습니다. 다음. 디얼 브라운이와 꿀계란. 어떡하죠? 저는 이거 우수 후보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다이어트 하고 나서도 이건 끊지 못. 거르지 않고 먹고 있는 과자 중에 하나입니다. 꽃게랑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 딱 봐서 꽃게랑이네. 꽃게랑은요. 네. 저의 삶을 지배했던 과자예요. 꽃게 지배당했은 꽃게 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야 그거 아시죠? 옛날 광고. 저 꽃게랑 모양이 이렇게 손가락을 꽂을 수가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다섯 개 꽂아놓고 네. 하나씩 먹으면서 최양락 씨인가 그분이 광고하셨던 영상 모르세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고구마깡이랑 고구마깡이요? 고구마깡이랑 누가 더 기만의 범위가 더 큽니까? 아니 꽃게랑은 내가 진실하다가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에 중독된 거지. 그럼 고구마깡을 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구마는 싫어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속일 거면은 달콤하게 속여야지. 네. 난 꽃게는 좋아한다고. 아 아이야 모르세요? 아이야.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꽃게랑이 저건데. 갑갑류를 저는 사실 브라우니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브라우니는 약간 네. 얘가 너무 방만해요. 그 마케도 자아가 너무 세요. 마케도는 너무 비싸. 아 마케도 비싸지. 마케도가 너무 비싸요. 사실 맛은 있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마음이 가거든요. 리얼 브라운 이런 거. 아 저는. 그러니까 그 꾸덕한 거 있죠. 딱 먹었는데 자기 애로 가득한 맛. 꽁꽁 쌓여 있잖아 자기로 마케도는. 맞아요. 꽃게랑은 되게 공허한 맛이 나요. 근데 꽃게랑 와사비 맛도 되게 맛있어요. 아 와사비 맛 괜찮죠. 네.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뭐랄까. 너무 젊은 척하려는 늙은이 느낌이었어요. 알겠어요. 본인 충분히 괜찮은 앤데 왜 와사비 맛을 내냐. 우리 지금 이러고 있죠? 네. 리얼 브라운이 너무 자의식 광이다. 저는 너무 자의식 광인 사람 힘듭니다. 꽃게랑. 자, 참 크래커와 이건 뭐 참 ING 치즈 크림. 이거는 뭐라도 들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약간 그 한국
과자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죠. 키드오의 카피. 그렇지, 카피. 그쵸. PD, PB님 지치셨어. 이미 지쳤어. 아니요. 32강도 꽤 길죠. 어, 되게 길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네. 끝까지 가요? 가자, 빨리. 집에 가자고? 혹시 알아? 아니, 이거 끝까지 가보자고. 우리 지금 절반까지 왔어요. 혹시 알아? 이게 편집본이 대박 날 수도 있어. 아, 그럴까? 아. 저는 그 한국 과자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 카피캣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뭐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참 아이인지. 네. 전 참크래커. 참크래커는요. 진 약간 진국이에요. 어, 이거는 나는 계란과자. 아, 참크래커 얘기 좀 더 알고 싶어. 아니야. 나 그 별로 알았어. 듣고 싶지. 알았어. 다음에 올라오겠죠. 어, 다음에 올라오니까. 난 계란과자. 계란과자? 이건 무조건 계란과자. 아, 제가 짠 거는 뭐야? 안 먹어 봤네요. 이거는 근데 계란과자는 솔직히 우리 세대면은 계란과자는 이거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맛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 이 계란 과자가 봉다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금실로 이렇게 쪼매서 팔았거든요. 봉다리에 아, 봉지에서 맞아 맞아 봉지에서 맞아, 맞아, 팔았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한 봉지 사오셨다고요. 계란 과자. 네. 계란 과자 계란이 14% 정도면 저거는 기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 유정란을 사용했기 때문에 용케이님께서 짱구는 너무 땡아치예요. 아, 과자한테 땡아치란 말을 쓰는 건 처음 봐서 나. 물론 우리가 뭐 성실하다 어쩌다 이게 일단은 이거 안 돼. 아니 전반적으로 지금 이거는 우승감이라고 하시는데 어 근데 맞아. 계란 과자는 솔직히 말하면 우승 후보긴 해요. 돌아가신 할머니 일본 과자. 계란 과자로 갑시다 이거. 계란 과자. 이거는 계란 과자. 오늘 맛보기로 해보는 거니까 좀 스피디하게 갈게요. 스피디하게. 아 깜뜨와 포테토 칩. 아, 이거는. 근데 이것도 사실 오레오 카피 아닙니까? 그렇죠. 롯데 샌드 같은. 아니 근데 저기 보시면은 포테토 칩이라는 네 글자는요. 고유명사죠. 시리아도 말고 포테토 칩은 과자계의 단군이에요. 그렇죠. 단군 같은 건데 어떻게 이겨 저거를? 그리고 이게 그 잘못된 게 롯데샌드가 올라올 거였으면은 파인애플 맛이 올라왔어야 돼요. 아 그죠. 오레오는 카피캣의 일종이다. 그리고 파인애플 맛이 롯데샌드의 원조입니다. 근데 아무리 원조가 올라왔어도 사워크림 어니언을 이길 곳은 없어. 극장 갈 때마다 네. 거의 뭐 고래가 고래밥 먹듯이 중독적으로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니언 팝콘입니다. 아 양파 팝콘. 어니언 팝콘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극장을 끊었어요. 나는 그 팝콘을 못 끊을 것 같아서 극장을 끊었거든요. 저 사워크림 어니언 보시면 저거는 우승후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바로 포토칩이지 뭐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붙을 거 아니야. 16강이? 아 이거 세다. 어 이거는 사실 이렇게 정말 이게 죽음의 조 편성인데 버터링과 부셔 여쭤보죠. 네. 단짠 원래 함께 있을 때 완벽한 존재지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남아야 된다 그러면 인생 마지막은 단입니까 짠입니까? 짠입니다 저는. 짠으로 가죠. 나랑 똑같네. 네. 나트륨으로 불린 몸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조리폰과 아니 근데 과자 월드컵 누가 하자 그랬지? 정말 악마다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그죠? 네. 과자 월드컵. 조리폰과 버터와플. 자 지금 어떤 분이 되게 이보은이 미안해요 버터링이라고 되게 스푼 몇 마디를 외치셨는데 우리가 그냥 10시 13분에는 버터와플입니다. 왜요? 조리봉은 지금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씩 집어먹다가 흘리고 이러면 치워야 되고 무슨 말이에요? 조리봉은요 예. 그 음료인데요? 마시잖아. 이분이 잘 모르세요. 마시다 흐린다니까. 조리봉은 과자가 아니고 음료입니다. 수저로 드셔야 되거나 마신다. 그러니까 나는 수저로 먹어도 흐른다니까? 턱이 빵꾸났어요. 턱이 빵꾸났어. 왜 그래요? 우유에 말아 먹으면 맛있는데 버터 와플이 사실은 좀 그쵸. 신세기 강자긴 한데 조리퐁은 그래 근본이지 근본. 포테토 칩이 단군이면 저 조리퐁은 왕건쯤 되거든요. 왕건 정도 되죠. 예. 저것도 굉장히 전통의 명가라서 저거 분명히 조리퐁 고른다. 양세준 작가 왜 우리가 나이 많아서? 과자 귀족인데 버터와플. 저는 버터와플 가겠습니다. 버터와플이 여기에 초코 버터와플이 올라왔으면 좀 고민을 덜 했을 텐데. 아니야. 근본. 아니야? 근본이 기본 베이스로 가야죠. 이게 원리주의자세요? 버터와플 원리주의자. 아, 진짜 맛있어. 맛은 있죠. 그래요. 좋아요. 버터와플 갑니다.
불닭 아. 오레오 아, 이거는, 아까 이거는 아, 이거는 가야죠. 오레오 가야죠. 왜죠? 근본 있잖아. 아 아까 그 깜뜨와 비교했을 때가 오리지널이니까. 단짠 단짠 중에 뭐라고 하셨죠? 짠인데 네. 저건 맵이자 맵이 들어가는 아, 그러네. 이분이 허를 찌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불닭에 불닭이란 글자가 들어간 모든 것과 안 친해요. 맵이 들어가니까 지금 채팅창 올라가는 거 봤어요? 오레오 그 오레오 오 난리도 아니야. 저는 불닭이 들어가면 일단 마음에 벽이 생겨요. 아 저거는 그 다음날 네. 출근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아, 전 그 다음 달까지 힘들어요. 다음날 그리고 아유. 사실 저건 먹어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에서 천장 뚫어봤어요. 잠깐 저 제가 먹을지 아실 것 같지 않아요? 야, 고래밥이지 딱 나왔네. 근데 빅파이 자몽 그레이프 후르트 맛은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원래 그 사이에 딸기잼이 들어가거든요 빅파이는. 저거는 닥터프로스트 병맛 버전 같은 느낌이야. 본류를 잃어버린 거지. 아닌가? 그냥 고래밥 갑시다. 아 조용히 해. 고래밥. 이쯤 오면 뭐 지친 거니? 아니 자몽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자몽이 과자랑 붙은 적이 있나? 진짜 근본이 없어 저거는. 어, 여러분들 고래밥 저 어렸을 때 저희 형이 제가 형의 그 심부름을 많이 다녔거든 말이죠. 네. 근데 저기 셔틀 슈퍼 아저씨가 내가 하도 고래밥을 사니까 너는 고래 새끼냐 이 자식아. 고래밥만 먹냐? 그래도 기억이 나아진 나요. 집에 고래 키우냐고. 어, 네. 하도 고래밥을 먹어가지고. 고래 안부 물어보시는. 자몽어 맛있어요? 뚜따님? 근데 안 먹어봤으니까 고래밥 가겠습니다. 저 빅파이가 이름은 빅파이인데 VIC죠? 네, VIC죠. 네. 빅토리 파이입니다. 빅토리 네, 파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야 초코송이랑 로투스 전반적으로 오늘 게임이 신구 대결인 것 같아. 그러네. 신구 대결. 그 프레임이 신구 대결이면 사실 저희는 대부분 구우지만 로투스 커피 과자는 사실 어른의 맛이거든요. 그렇죠. 인생을 그 사실 40보다 30이 가까운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죠. 초코송이가 솔직히 말하면 어렸을 때 저 대가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두부라고 해도 이상하다. 저 머리 부분만 똑똑 따먹었던 기억이 나요. 초코 부분만 똑 먹고 헤드샷만 하고 헤드샷만 밑에, 하다가 밑에 그 꼬다리 부분이 잔뜩 모여 있곤 하죠. 그죠. 예. 마치 피자의 그 꼬다리처럼 초코송이가 우리 유년기를 수놓았던 과자긴 한데 로터스가 뭐가 문제냐면 커피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맛있어졌어요. 그렇죠. 어른 인생의 쓴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로터스가 맛있긴 한데 로터스는 아메리카노와 로터스와 아메리카노는 다른 음식인 거 아시죠? 로터스와 먹는 아메리카노랑 그냥 아메리카노는 약간 달라요. 그렇죠. 이거 좀 고민되는데 난 좀? 나 고민됩니다. 저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뭔데요? 초코송이. 실컷 고민하려고 고민의 여지가 없대. 저는 로터스인데. 아, 저는 초코송이? 초코송입니다.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예전과 달리 물을 많이 타서 로터스가 이제 딱딱합니다. 많이 변심했구나. 땅콩 강정과 찰떡 쿠키 일단 예선전의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근본이 있어요. 찰떡 쿠키 이게 청우 거. 성실해, 만약에 다른 회사 게 나왔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이 청우 게 나왔다. 이건 근본 있는. 청우? CW죠. CW? 네. 청우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원조예요. 오리지널. 예. 저 찰떡 쿠키가 유작입니까? 아닙니다. 찰떡쿠키 시리즈가 있어요. 시리즈가 있어요. 초코도 있고 초코 오리지널 등등. 예. 오, 우리가 생각보다 우유랑 어울리는 걸 많이 고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봐봐, 청우 인정. 뭐 한다고? 청우 브랜드면 인정? 청우면 인정. 청우면 인정? 그래서 아시는 분들. 그렇군요. 다들 아시는구나. 연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그럴걸요? 다른 오리온이나 크라운이나 이런 데보다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민심. 설날 민심 존중해서 네. 찰떡 쿠키로 가보. 땅콩 강정 사실 괜찮긴 한데. 땅콩 강정이 근데 또 생각보다 굉장히 성실한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과자 하나당 들어 있는 땅콩의 개수가 오징어 땅콩보다 많아요. 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 저렇게 찰떡 쿠키 이런 양상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찰떡 계열이거든요. 안에 쫀득한 거. 그럼 찰떡 갑시다. 찰떡 갑시다. 예. 자, 이제 드디어 예선이 끝났고요. 16강전 갑니다. 어려워요, 이제부터. 어렵네. 이제 어려워집니다. 네, 이제. 진짜 어려워지네요. 네.
뿌셔뿌셔 불고기 맛과 사또밥.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과자면서 라면인 척하는 거 네. 별로거든요. 아까는 진실하지 않아요. 짠이라며? 다 그 기왕 고르면 짠인데 네. 뿌셔뿌셔 한 번이라도 끓여 먹어본 사람 내 마음 알 걸. 오트밀이 되거든요. 오케이 사또밥. 어 개인적으로 저는 자기 저 원리주의자는 아니지만 네. 자기 원래 이 모습은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럴 거면 생나물을 부숴 먹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한테 창작이나 변형을 인정하지 않진 않지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나한테 논리적으로 공격 좀 해봐. 너무 착해. 너 내 너무 나만 따라오는 거 아니야? 사또밥. 해방인님께서 오늘 전에 퇴근 가능하신가요? 그분 꽃게랑 오레오. 아, 이거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레오. 역사나 기만성. 이거 뭐 꽃게랑에 꽃게 들어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고구마 깡을 까면서 아무리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건 과학이에요. 꽃게랑은 과학의 분류고 식품군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 차장님, 네.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논리로 공격을 하라고. 나쁜 사람인 거 알면서 마음을 쓰는 그 말 맞아요. 오레오. 어, 이거 아, 둘 다 짠 거야. 사랑이 뭔지 알아? 아, 눈물 난다. 다 맞는 말이었어. 오레오 맞는 말이었는데 아. 그렇게 치면은 여기서 수미치 고르면 안 돼요. 왜요? 어? 근본 없는 거 골라야지. 감자로 가득 차 있는 수미칩을 고른다. 그럼 아까 전과는 너무 논리적으로 상충되잖아요.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아, 네. 솔직히 여기서는 고래밥 솔직히 맛있긴 맛있는데 자기 만들어 할 거면 왜 물어봐요. 이상형 월드컵은 원래 그래서 두 명이서 하면 싸워요. 수미치 사실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데 뭘 먹을 거냐 물어본다면은 저는 고래밥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고래밥. 네. 왜요? 조금 더 자극적인 음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심지어 볶음 양념 맛이네. 네. 볶음 양념 맛은 진짜 사악한 맛이거든요. 그렇죠. 그 하고 있어. 손에 묻으면은 이게 수미치 같은 경우에는 손에 무적 그 퇴적증이. 퇴적증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근데 고래밥 같은 경우에는 손에서 계속 이제 저 볶음 양념이 쌓인단 말이야. 중독적이지요. 그걸 먹기 위해서 고래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빨아먹어도 안 좋아지고요. 앞니파를 긁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기서부터는 이제 발굴의 작업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긁어내면은 아 고래밥 이건 어쩔 고래밥. 네. 망고래밥. 이제 볶음 양념 맛입니다. 찰떡국기와 포테토 칩사와 그림어니언. 당근과 단군과 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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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청우 되게 밀지 않으셨습니까? 그 청우가 정말 그 외길을 걸은 회사란 말이죠. 찰떡쿠키 말고 뭐 참깨스틱 참깨스틱 아 참깨스틱이 난다. 초코 찰떡쿠키 오 맛있어 보이는데 정말 이런 대기업에 맞서서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네. 이 시장을 개척을 했고 물론 다른 회사에게 카피를 당하긴 했지만 자기만의 그 시장을 꾸준하게 개척해 오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주주세요? 투자자세요? 근데 포테토칩이잖아. 그렇죠. 저 포테토칩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국내 최초 100% 생감자칩. 그럼 수미칩은 아 최초는 최초고요. 아니다. 100%고요. 생감자예요. 저 어떻게 이겨? 아니 그럴 거면 꽃게라고 고르지 말았어야지.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해봤어? 아 솔직히 저거 단군은 그래 이건 인정해드릴게요. 단군 인정해야죠. 청우 네. 사랑했었다. 청우 좋았는데. 아 참크래커와 버터와플. 자 이거는 이제 솔직히 이거는 담백한 진정성과 얄팍한 달달함입니다. 자 뭐가 아니 저게 참크래커가 왜 진정성이 있냐는 거지. 참크래커는 씹을수록 볼매예요. 그거 아시죠? 아이비와 참크래커의 차이점. 아이비는 씹을수록 심심하고요. 참크래커는 씹을수록 볼매입니다. 아, 지금 아이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참 크래커는요 우유랑 먹어도 맛있고요 그냥 먹으면 짭짤함 뒤에 고소함이 오고요. 이건 포기 못하겠습니다. 오. 자 헤드샷과 성실함의 성실한 정. 버터 와플 따위. 초코송이와 오리온 초코파이 정입니다. 너무 어렵다. 어려우죠? 네. 왜냐면은 저는 초코파이를 안 좋아해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어느 정도로 안 좋아하냐면은 네네.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를 하나도 안 먹었어요. 나 지금 그거 물어보다랬는데 네. 군대를 또 군대 때를 떠올려 보라고.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를 안 먹었어요. 근데 OS를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네. 최애를 이겼으니까 좀 다 도와줘요. 근데 무슨 소리야 그게? 군대에서 뭐 먹었어요 그럼? OS. 어떤 그런 근본 없는 부대가 OS를 주고 난리야? OS를 아, 나 몽쉐라고 그 고민하시는 분은 내가 많이 만났어요. 아니야 OS. OS 있으면 내가 찍어드릴게요. 근데 없잖아. 초코송이의 헤드샷이 그립긴 한데 개인적으로 전 초코파이가 나는 솔직히 카투사 같았거든요. 미군 부대 갔다는데도 초코파이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걸 준다고? 아, 그거는 훈련소에서 먹었죠. 몽셔라고는 구분하지만 OS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내가 처음 봤네. 아 그런가요? 초코파이 네, 한번 더 할게요. 조금 얼린 초코파이와 초코송이. 얼린 초코송이. 박쥐네 박쥐. 아니 왜 초코송? 근데 사실 초코송이 그... 가요 그럼? 아니요 근데 두 개 놓고 봤을 때 역사를 네. 용케이님께서 초코송이는 어릴 때만 먹지만 초코파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먹으니까 초코파이가 선호도가 높아요. 그리고 오늘 박주환 차장님이 네. 이 먼 해월리까지 오신 건 다 뭐 때문입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우리 사이에 정 아닙니까? 그만하도록 합시다. 자 탈출하고 싶다. 하고 싶죠? 왜 하자 그랬어? 야 이거는 이게 할머니냐? 사실상의 죽음의 조입니다. 거의 결승전이라고 봐도 진배 없죠. 할머니 그리고 왕좌의 게임을 지배한 신은 강자네요. 빈츠. 솔직히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은 그냥 안 돌아보고 빈츠야. 저도 빈츠예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계란 과자 먹을래. 그때는 과연 옛날에는 친환경 유정란을 썼을까? 이게 왜 갑자기 고급화됐는지 해태어 롯데 싸움인데. 자 어린 시절에 행복하십니까?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아, 저는 뭐 계속 행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겠지. 둘 다 처먹었을 때. 뭐가 더 행복해요? 계란 과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 할머니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할머니를 그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할머니를 끌고 할머니 프레임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계란 과자 우승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 할머니 빈츠 드렸으면 더 좋아했어. 할머니한테 빈츠가 없어서 그랬지. 아 그렇구나. 할머니 그 전에 빈츠 드렸으면 훨씬 좋아하셨죠. 그러면은 빈츠 갑시다. 아유 맹숭맹숭한 계란 과자 뭐하러 먹니 얘들아 이러고 빈츠 좋아하셨겠지. 그런가? 그렇습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 계셨으면도 빈츠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네. 참붕어빵과 치즈 샌드. 자 16강 끝났고요. 아 이거는 사랑이잖아. 사랑 아시죠? 여러분 사랑 이런 식이면 꽃가랑이 무슨 거 아니야? 그냥 정해진 거 아니야? 사랑 어쩔 수 없어요. 구워 만든 거잖아 저건. 여러분 이미 정해진 거 같죠 왠지? 버터 와플. 네? 버터 와플입니다. 네? 단군인데요? 이거는 프리패스 줘야지. 아니 버터 와플 왜 이렇게 좋아해요? 버터 와플 왜 이렇게 저 느끼해요? 그리고 저 솔직히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만 먹어 안 느끼해. 한 봉다리만 먹으면 안 느끼한데. 이렇게 물어 지구력으로 봅시다. 버터 와플 다 먹을 수 있어요, 저? 못 먹지. 포토도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나쁜 거네. 지금 과자를 고르는 시점에서 이미 망한 거야. 몸에 좋은 거 고를 거면은 약을 월드컵을 하시지 그러셨어. 저도 약초 월드컵으로. 그러니까 한약 월드컵을 하지 그러셨어. 버터 와플이 아무래도 이게 귀족. 저기 보세요 몇 칼로리라고? 1500. 1500 칼로리면 백반 두 그릇이에요. 그런가? 아 게스트가 오면 원래 게스트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게스트였어? 아, 그치. 주인의식 있는 분입니다. 저 오늘 이 방에만 지금 5시간째 있어요. 큐브 찍고 있어, 큐브. 못 나가. 어. 집에 보내주는 거죠, 오늘? 진짜 근데 보타프래요? 단군 앞에서? 아, 단군 얘기하면 또 약간 약해진대, 할머니처럼. 왜냐면 지금 현재 오케이, 포테토 칩. 왜냐면 지금 현재 그 꽃게랑을 대적할 사람이 얘밖에 없어. 자, 정이냐? 구름의 칼슘. 칼슘.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 64분 계세요. 우리 방송에 절반이 나가셨지만 저는 절반이랑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따위 헛소리를 지금 30분째 듣고 있는데 안 가고 계신 거 아니야. 와, 진짜. 난 사또바. 게스트 우대. 내가 초코파이를 지금 버렸습니다. 내가 좀 초코파이를 배신했어요. 우리 할머니 버렸다고. 할머니 버린 거야? 그래. 이 사람 보게. 자. 우리 할머니를 이기고 온 빈츠하고. 네. 퇴적층의 꼬리밥. 퇴적층. 단짠으로 가는 싸움이면은 게임이 끝이 안 납니다. 그쵸? 사실 고래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양수준 작가님께서 지금이 제일 재밌는데요. 고래밥이 지금 이대로 올라가면 새우깡을 대적할 수 있는. 새우깡은 있지도 않았어요. 아, 새우깡이야. 꽃게랑. 이름도 헷갈리면서 굳이 미는 이유가 뭐죠? 옛날 첫사랑 이목구비 다 잘 기억하겠구나. 사랑이니까. 자, 그 빈츠가 사실은 작업할 땐 좋아요.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당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몸은 튼튼해. 아니 갑자기 작업. 난 그러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일을 하면은 몸은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그때는 단 거 먹고 싶고, 아니 짠 거 먹고 싶거든요. 에? 나트륨. 나이가 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몸이 힘들어가지고 당이 필요로. 고래밥은 내 옛날을, 빈치는 나의 지금을 책임져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정말 지멋대로네요.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인데 지금. 지금 박 차장님은 저 두 개를 보고 있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빈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과자의 성실도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은데 약간 성실하죠. 성실한데 고래밥은 약간 봉지냐 왜. 고래밥은 박스여야 되는데. 근데 봉다리가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왕고래밥이에요. 그냥 고래밥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봉지인가? 박스 고래밥이랑 사이즈가 달라요. 박스 고래밥은 질소가 안 들어가서 좋아요. 박스 고래밥은 요만한 거고요. 네. 왕고래밥은 저 모양 보셨다시피 큽니다. 꽃게랑만 해요. 아, 박스 고래밥도 그 안에 봉지가 들어가 있죠. 그 봉지 안에 또 질소가 있죠. 요만한 게 조그만한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저거는 너무 큽니다. 그지 그지. 빈츠는 성실한데 좀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약간 뭐랄까 점수를 깎아먹고 있죠 스스로. 양세준 작가님이 지금 칸초 어쩌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맛동산 칸초 안 껴줍니다. 무슨 그러니까, 소리야. 왜 난 칸초 제일 좋아했는데. 억울하면은 해올리로 오세요. 이상형 월드컵에 참여하세요. 아, 그래서 고래밥이다. 고래밥. 오케이. 아, 고래밥. 좋습니다. 빈츠 안녕. 빈츠가 솔직히 진짜 아깝긴 하거든요. 자, 어렵습니다. 이제 4강입니다. 4강. 밥 대 밥이 붙었네요. 사또랑 고래야? 한 주먹도 안 되잖아. 고래. 죄송합니다. 이 들어가면 고래밥인데? 고래랑 그거랑 붙겠지. 꽃게랑. 이 들어가면 고래랑 꽃게랑 해산물끼리 붙네요. 네. 사또밥. 사또밥 지금 오니까 약간 좀 아쉬운데? 왜냐면 이게 아슬아한 맛과 적나라한 맛이거든요. 사또밥은 굳이 표현하자면 항상 내 곁에 있었지만 사랑인지 몰랐던 소꿉친구가 존재감은 약했지만 늘 거기 있던 애. 고래밥은 자의식과인 친구. 뭔말 하면은 웃기려고 드립 날리는 애 있죠. 혀 위에서 드립을 날려주는. 어렵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사또밥을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네. 고래밥 같은 경우에는 박스라는 대체제가 있어요. 그치. 얘는 잘못 나왔다. 미스캐스팅이다. 이제 와서. 네. 고래밥 여기까지 안 왔고? 네. 지금까지 맛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근본. 아, 야, 그죠. 그죠. 원래 서는 곳이 달라지면 그럼요.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 나 안 좋은 뜻 아닌가 근데 이거? 어? 안 좋은 뜻이잖아요. 아니 어쨌든 4강까지 왔으면은 실력은 인정받았어요.
실력은 인정 받아. 양세준님, 아까 편의점에서 쓰는 식비를 줄이는 거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16봉지 다 살 거를 하나만 고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우문현답이네. 양세준님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최저 생존비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의 고민은 해줘야 네. 내 최저 생존비를 다운시킬 수 있다. 네. 여러분 평소 편의점 가면 어떡합니까? 고래밥, 사또밥. 지금 먹고 내일 먹지 뭐 이거 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양세준 작가님 아시겠어요? 이렇게 안 사면 되잖아. 이렇게 한 단계 진화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안 사면 되잖아라고 하셨는데 네. 아, 내가 왜 지금 저거 계속 답을 하고 있지? 사또밥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사또밥. 디테일 결국 디테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 이거 결승... 제가 당군과 사랑이에요. 결승인데? 당군과 사랑입니다. 제 과학과 식품. 식품 대 과학의 대결로 볼 수가 있겠죠. 내 사랑과 네. 나의 뿌리. 심지어 사워크림 어니언이야. 사워크림 어니언. 이걸 위해서 극장도 끊었다는 그 마법의 양념. 야, 이건 진짜 어떡하지 나? 실제로 지금 이 두 개를 눈앞에 놓으니까 이렇게 되면 머리가 하얘지네.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두 개 다 사게 돼요. 두 개 다 사가지고 둘 다 뜯은 다음에 섞어가지고 먹게 돼. 여기가 여러분들의 최저 생존비가 다운 되다가 멈추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둘 다 산다. 근데 사랑해 보셨어요? 맨날 말끝마다 사랑이야. 근데 꽃게랑은 진짜로 이상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유가 뭘까요? 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뭐가 있나? 타우린 부족. 무의식 속에 타우린 부족. 아 어린 시절에 타우린이 부족한 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렇죠. 지나가다 진짜로 나 진짜로 지나가다가서 코카랑을 보잖아요. 그 진짜로 기생수처럼 잡아요. 나 옛날에 진짜 잡고 나서 깨달은 적도 있어. 코카랑을 잡고 나서 내가 코카랑을 잡았구나라고 깨달은 적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의 과자를 가져본 적 있어요? 저는 그거 오징어 땅콩이요. 오징어 땅콩. 네. 아 오징어 땅콩도 막강하긴 하죠. 성실하잖아요. 과자가. 그것도 북쪽의 피바람이지. 그렇죠. 꽃가랑이 남쪽의 광풍이라면 성실합니다. 과자 자체가 꽉 차 있지. 네. 여기 오징어 땅콩이 출전하지 않은 게 꽃가랑에게는 다행이네요. 단군. 우리가 언제까지나 과거에 연연하겠습니까? 미래를 보고 가야죠. 단군 따위는 이제 잊어도 됩니다. 자 이제 결승입니다. 네. 결승이에요. 사또밥. 근데 너무. 근데 네. 이 의사 결정이 진짜 웃긴 게 네. 이게 그 뭐죠? 토너먼트의 딜레마가 맞아. 사또밥이 빈츠랑 오레오랑 이런 걸 이겼다고? 단군도 이겼어. 솔직히 사또밥이 그 정도 걸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의 죽음의 조를 전부 피해왔다. 사또밥은 근본 하나로 지금까지 근본과 디테일과 그쵸? 칼슘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솔직히 사또밥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네. 만렙 보스를 만났어요 지금. 꽃게랑과 나란히 서기에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염없이 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또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변명을 해보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근본 지금 나오고 있나 근데 이거? 삼양이에요? 네. 삼양에서 근데 못 본 지 꽤 됐는데 여기 보면은 제조 그러니까 2016년인 거 보면은 어딘가 팔리긴 한다는 건데 아니 2016년까지니까 저게 유통기한이에요. 그럼 저게 제조가 됐던 때는 몇 년 전이란 말이죠? 보통 한 2년 본다고. 그럼 2014년도 지금 이 화면 자료 화면도 2014년도면 지금 더 단종된 거 아닙니까? 사또밥 단종됐으면은 인기가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저걸 뽑아줄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꽃게랑은 지금도 팔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뭐 좀 더 나온다고 하니까. 아 나온대요? 그럼 뭐 그래요. 와, 사또밥이 운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근데 저게 정말 몇 년 전에 월드컵 조 편성처럼. 네. 얘가 아직 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 자주 못 봤기 때문에 사또밥을.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되지 않은 사또밥이어도 우유에 말아 먹는 순간만큼은 진실했다. 그건 진짜였다. 그 걸쭉해진 그 감각. 그 순간만큼은. 네,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한번 우유에 말아 드시면은 걸쭉해지면서 녹으면서 약간 식감은 조금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우유가 달달하고 진해집니다. 이럴 거면 게임 방송을 하지 그랬어? 아, 우리 너무 의미 없나? 자, 여러분 과자 월드컵에 스타벅스 아, 스타워즈를 하지 그랬어. 과자 월드컵에 최종 봅시다. 사용자 익명 여기 있다니까. 털천 한마디 남기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꽃게랑은 저에게 그런 과자예요. 지금 핫도밥이 북산 같은 팀인가요? 아, 핫도밥은 사랑은 아무도 못 이기지.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네. 그래요. 네. 다들 뭐 다들 그렇게 뭐 꽃게랑에 대한 저거는 그렇게 뭐 저장하고요. 랭킹 한번 볼까? 랭킹? 우리가 내 사랑이 몇 위쯤 하나? 프링글 아 그거 봐 오레오. 프링글스 우리도 없었잖아, 그지? 네. 오레오 우리가 한 거는 오레오 순위에 없어요, 꽃게랑이? 오레오 뿌셔뿌셔 빈츠. 와, 아니 오레오. 꽃게랑이 없다고 순위에? 얘들은 과자를 무슨 뭐 아, 후각으로 100, 먹어? 126 청각으로 먹어? 126강부터 했었어야지. 아니 오. 꽃게랑 여기도 없어? 역시 내 사랑은 고작 아, 막 고래밥도 있네. 야, 꽃게랑 지금 50위권 안에 없음 있네. 50위권 안에 44위. 여기 보시면 우승 비율은 1.78% 1.81% 나에게 사랑이었던 거지 뭐. 내 사랑이 니네 사랑일 필요는 없잖아. 아 정말. 1위 뭐 1위 뭐였나 다시 볼게. 1위 프링글스. 장마의 과자죠. 이게 현대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서? 프링글스. 왜요? 입에 들어오는 순간 나트륨 폭탄으로 바로 뇌에 직격탄을 때리는 그 자극과 그 자극과 어떤 그 어떤 적나라한 맛, 현대 사회의 어떤 진 면모를 보여주는 뭐라는 거야 지금 나. 너 지금 프링글스가 난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팔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프링글스는 심각한 중독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프링글스는 분명히 중독적이고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마약성이다. 의약부 제품으로 팔아야 된다. 그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상담이 필요하다. 그죠 위해서. 그죠 그죠 그죠. 자, 여러분 홈런볼. 홈런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에서 하면 딱인데. 아, 아시죠? 네. 자,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오늘? 오늘 저희 이상형 월드컵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해봤는데 끝났습니다. 지금 막 끝났고요. 양근님께서 재밌다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요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들 사요 그 사요 마요에 비슷한 거였는데 왜 이렇게 돈 쓰는 얘기를 많이 하지? 집에 가야 돼. 어, 54명 아직까지 보고 계신 54명 여러분들의 54분 여러분들의 그 지구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계셨던 진엔딩 남겨 남아 계신 분들 이름 불러드릴게요. 김희진 나나님 읽어주세요. EH 초인님. 파크로스 아트님, SHU님, 용케이님, SN킴님, 공민우님, 그냥 양근님, 뚜따님, 라문수님, 만화가 양세준님, 무민최고, 손재인님, 압줄라님, 은가뿡뿡님, 자비스님, 하루나님, 한스티비님, 캔디빙가님, 하루나님, 꼬이는 중간에 뭐가 막 나오세요. 해그늘님, 해그늘님, 해방이다 김민정님, 현민미소님. 감사드립니다. 왜 얘도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남아 네. 계셨습니다. 세준이 너 왜 나와 있니?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로 진엔딩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죠? 나중에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형 월드컵. 우리 침착맨님과 네. 주펄님 방송만큼 재밌거나 그러진 않고 그분들이 오리지널 원조긴 하지만 가끔 심심하면 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보내죠.